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 창원지점에 황지원 PB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황지원 PB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증시가 지금 4흘 연속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어떤 투자 전략까지 가야 될까요? 예, 오늘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험주, 그중 손해보험 관련주를 지켜보고 있는데요. 먼저 산업의 이슈를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가 자동차 보험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그간 보험금 누수를 발생시켰던 한방진료비와 경상환자 타겟 개선안입니다. 개선안의 목적은 비정상적 증가를 보인 자동차 사고 보험금을 억제하기 위한 건데요. 우리가 주목할 것은 경상환자의 경우 본인 과실 부분은 본인 보험으로 처리하는 과실 책임 주의를 도입하고 4주를 초과하는 진료 시 진단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것, 마지막으로 수가 기준이 불분명해서 과잉 진료 요인이 컸던 한방 진료비의 진료 수가 기준을 마련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되면 전문가들은 도덕적 해이에 기인한 불필요한 비용 증가가 전체 보험 가입자에게 공동전이 되는 문제가 바로잡힐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동차 보험료를 인하할 가능성이 있지 않냐 반문할 수도 있는데 의무보험의 특성상 손해율 개선에 따른 요율 인하는 작년부터 이야기가 나와 시장에 반영된 수준이었습니다. 오히려 자동차 보험은 손해액 증가를 모두 보험금 요율 인상으로 전가하기에는 어려운 상당 경직성이 있으므로 무분별한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는 것과 요율 인하가 병행되는 것은 보험사에도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련주로는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한화손해보험 등이 있고요. 그중 가장 관심있게 지켜보는 종목은 DB손해보험입니다. 2분기 이익은 2,343억 원으로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했었고요. 보험영업이익이 호조를 보임에 따라 투자영업이익에서도 금융자산 처분이익이 없었다는 점도 긍정적입니다. DB손해보험은 2분기에 이어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대하고 있는데 자동차 보험 손해율은 79%로 지난해보다 6.2% 낮아진 것이 유효했고 장기 위험 손해율과 사업 비율은 전분기 수준에서 선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기 보험 손해율은 코로나19 확산이 완화되면 점차 줄어들 전망이고 미국 금리 인상 기조는 보험사의 운용 수익률 기대감을 형성할 수 있기에 그 결과 실적 추정치는 계속 상향되는 중입니다. 저번 주 엔터주, 2주 전 리오프닝주 등을 소개해드리면서 10월에는 현금 비중을 꼭 챙겨가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쉽지 않은 시장이지만 다들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락장에서도 강세를 보고 있는 보험주, 그중에서도 손해보험주를 분석을 해주셨고요. 탑픽으로 어닝 서프라이즈가 예상이 되는 DB손해보험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